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란 이름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상처고 괴로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의 집안을 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영영 씻지 못할 상처를 줬습니다. 다윗을 평생의 대적자로 삼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으며 또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었을 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친 겁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다 다친다. 그는 외롭게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너무 큰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다윗 또한도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궁에 있었을 때 아버지 사울은 광결인 행동을 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려고 할 때 그때 몸으로 막아줬던 것이 아버지의 그 광결인 행동을 제지했던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쓴소리를 하였고 아버지의 팔을 잡았던 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인정했고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그 궁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만류합니다. 같이 있자. 내가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랑 약속했다고. 너를 죽이지 않기로 나랑 약속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아버지 마음 안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너와 나 약주하자. 만약 내가 화를 쏘아서 그 화살이 멀리 떨어지게 있으면 너는 도망가란 뜻이고 내가 화살을 가까이 쏘면은 괜찮다고 들어오라는 뜻으로 알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보겠다 하면서 너는 들판에 있는 바위에 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바위에 숨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이제 요나단과 다른 형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와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자 나에게 청했더니 제가 허락했습니다. 가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고 오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말씀 20장 30절부터 3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 아들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의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1절 말씀에도요. 이에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아버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말한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다윗을 두둔하자 이제는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윗에게로 간 후에 여러분 화살을 멀리 멀리 쏩니다. 그리고 빨리 다름질하여라 빨리 다름질하여라 자기 종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종은 빨리 다름질해서 그 내가 쏜 화살의 화살초를 가지고 오라는 뜻을 알았겠죠.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압니다. 빨리 도망가라. 아버지로부터 빨리 도망가라는 말이겠죠. 빨리 다름질하여라. 말씀해 보니 여러분 38절 요나단이 아이 뒤에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님께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더라. 빨리 도망가라. 빨리 다름질하여라. 그리고 요나단은 그 아이에게 너는 먼저 성읍으로 돌아가라. 난 나중에 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화살과 화살촉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웁니다.
다윗은 더욱 심하게 울고 그 후로 다윗과 요나단은 평생에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평생 원수 집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대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바로 그 후손들은 요나단과 다윗의 후손들은 서로 원수의 집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됩니다. 은총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이 웁니다. 그때 요나단이 42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울의 집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사울의 집안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젊음 뺏어갔지요. 여러분, 다윗의 주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용서받을 수 없는 사울의 집안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울의 가문이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랑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베푸는 사랑, 그것이 은총입니다. 구약에서는 은총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하며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바로 받을 수 없는 사울의 집안 용서받을 수 없어. 용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울의 집안하고 다윗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어떤 상처를 주었는데요? 어떤 피를 흘렸는데요? 제사장들 85명을 죽였고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고 사울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다고 합니까? 은혜로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수많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그 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며 우리에게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마치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므비보셋이 베푼 은총은 너무 큽니다. 사울 왕이 누렸던 모든 밭을 다 줍니다. 그 영화와 권세를 다 줍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이라는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왕제 하나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받아들여 줍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은총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만 씻게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4절과 5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므브오셋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므브오셋이 어떻게 살았으며 다윗에게서 어떤 마음을 가졌으며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것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7절 말씀에도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한 것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므브오셋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영원히 내세워야 되는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일단 5장 1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로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 것인가. 므브오셋은 평생 숨어 살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평생 숨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므브오셋이 다리가 절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리가 절었습니다. 왜 그가 다리가 절어 있을까요? 그가 왜 다리가 절까요? 사무엘 4장 4절 말씀 보면 다리를 절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브오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유모가 5살인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그럼 그 유모는 왜 도망칩니까? 도망쳐야죠.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나쁜 만행,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왕이 되고 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있습니다. 살려면 도망가야죠. 이게 현실입니다. 유일한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윗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사울의 씨기 때문에 없애야 돼요. 언제든지 다시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아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자 도망간 겁니다. 그러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하고자 한 것이죠. 은총을 베풀기 위한 거죠. 므브오셋은 몰랐어요.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몰랐어요.
우리 가정에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가정에 요나단의 헌신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요나단의 약속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몰라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인생을 살 거냐, 오늘 우리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쳐야죠. 죄를 졌으면 도망쳐야죠. 죄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해 보면 죄는 무조건 도망친다는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죄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무위법이 도망치다가 다리 저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에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도망치게 하죠. 넌 죄가 있으니까, 넌 죄가 있으니까. 죄의식 가운데 살게 합니다. 죄책감 가운데 살게 합니다. 넌 죄가 있잖아. 도망치라고. 하나님부터 멀리 멀리 도망가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그 죄는 과거의 죄도 씻겨졌지만 현재의 죄, 미래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항상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무이보셋이 벌벗답니다. 엎드려서 있습니다. 평생 숨어 살았습니다. 왜 평생 숨어 살았습니까? 내가 사울의 손자라는 것 때문에, 내 몸속에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평생 숨어 살았죠.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너는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지만 너는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다윗은 너에게 축복을 주고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치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항변합니다. 우리 안에는 수만 가지 죄를 가지고 주님 이렇게 죄가 이렇게 많은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사단은 펄펄 뛸 겁니다. 하나님 빙그레 웃으면서 죄인이 아니야. 그 수만 가지 죄 위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는 그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이보셋을, 여러분 무이보셋 숨을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무이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저는 자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진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넌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면 우리가 도망치기를 바라겠죠. 넌 죄인이라고. 죄책감을 주면서 도망가라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으니 우리 인생이 어둠 가운데 찌그러져서 저기 쓰레기통에 박혀있는 사람처럼 어둡게 살다 인생이 끝나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을 겁니다. 도망치다가 떨어지고 다리 부러지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치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확실히 알게 원합니다. 너는 내 자녀란다. 너는 내 자녀란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정죄하며 죄를 질 때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0장 말씀에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주? 나에게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무슨 조치가 통합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서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걸 다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이보세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색깔은 바뀌어진 겁니다.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그걸 믿는 자는 그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께서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죄가 있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겠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죄를 지었으면은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의 그 죄고 죄를 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정죄하면서 눈살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그대로 안아버리시고 우리 주님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면 다칩니다. 므이보셋은 도망갈 이유가 없었어요. 몰라서 도망간 거예요. 내가 사울의 자손이라는 것만 알고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만 알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날 향한 생각을 몰라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날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 향한 생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므이보셋은 몰랐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움츠렸습니다. 무서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므이보셋에게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7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므이보셋에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초대왕. 그가 누렸던 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모든 땅을 다 도로 주겠고 과거 그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고 현재 다윗이 왕이죠. 근데 다윗이 현재 왕으로서 누리는 그 권세를 너가 누릴 수 있도록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었지니라. 다윗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자녀들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넌 내 가족이야.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므이보셋에게 있어서 버리고 싶은 두 이름이 있을 겁니다. 사울과 다윗일 겁니다. 내가 사울의 손자만 아니어도 참 좋겠다. 다윗만 없어져도 참 좋겠다. 평생 그 사울과 다윗이 짐처럼 느껴져서 다윗과 사울만 없어도 내가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사울의 손자고 친구 왕이 다윗이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고 다윗이 누렸던 누리고 있는 권세를 다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짐처럼 느껴졌던 가정도 인생도 나의 모든 것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귀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사울 자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사울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죠. 그의 부귀 권세가 다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롭게 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New things.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